대단한 거? 이것 때문에 오셨나? 일단 들어오세요. 예. 뭔가 있긴 있는 듯한데 뭘까요?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다는 건지. 시방이, 이것들은 다 뭐예요? 책. 오! 책이 많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책들이 집안에 한가득. 알록달록하게. 시상에 안에도. 가족집에 뭔 책들이 이렇게 많냐? 와, 이거 만화방인데요? 전부 만화책입니다. 아, 만화책이요? 네. 이 많은 게 다 만화책이라는 건데 아무 책이나 꺼내 확인해보니 꺼내보는 적적 정말 만화책이 맞다 맞죠? 만화책이 정말 많은데요? 아니 이건 아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쪽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또 있어요? 설마 또 있어요? 만화책이 더 있다는 말씀? 옆방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짜잔. 아이고 여기가 진짜 가족집이란 말이더냐? 아직 정리 안 된 것도 많아요. 온통 만화책 차지? 심지어는 숨어 있는 책들까지.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어, 다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다인 거죠? 그럴까요? 제작진에게 또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 그가 설마. 향한 곳. 아 여기 창고 아니어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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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근데 천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웬 자루들. 또 작은 집이 아닌데요. 설마 설마 했더니. 아이고 저기 다. 오 만화책이다. 옛날에 장사하셨나요 만화책? 이쪽에 약 한 4만 권 있고 이쪽 가만히 한 300개 해서 여기 또 한 6만 권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치면 약 한 10만 권의 책들이. 아니 뭐시라 10만 권이라고라. 작은 시골 마을 30평 남짓되는 집. 방은 물론 창고에 쌓인 만화책까지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10만 권. 방절된 있으시죠? 다시 말해 만화책을 눕혀서 쌓아 올렸을 때 한라산 높이를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와.